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버스 화재 사고는 탈출로가 막혀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뉴스 옆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학버스 역시 비상 탈출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판포커스, 버스 안전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불이 붙은 곳은 출입문쪽. 아이들은 버스 안에 숙소무책으로 갇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유치원생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울산, 버스가 시멘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지만 출입문을 막혀버렸습니다. 관광객 10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출입구가 막히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 실험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먼저 탈출로 확보를 위해 유리창을 손이나 발로 차봤지만 버스겁니다. 망치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아무런 안내 표시가 없습니다. 운전석 옆에서 겨우 망치를 찾았습니다. 이제 유리창을 두들겨보는데 도무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유리에 붙은 까만 필름. 이렇게 썬팅이 된 유리는 제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망치로 부순 뒤에도 유리 파편을 따로 밀어내야 합니다. 망치 찾느라 유리창 깨느라 골든타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부녀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깨요.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죠. 완전히 거기다 폐쇄된 공간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버스 출입문과 별도의 비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 유리와 탈출용 망치를 갖추면 비상구 설치에 예외를 둔 규정 때문입니다. 망치가 거의 유일한 탈출 장비인 셈입니다.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량 서 있는 경복궁 인근 도로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안전기준은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망치가 있기는 있는데 야광 안내판이 없습니다. 이러면 야간이나 터널 내 사고 시 망치를 찾을 수 없겠죠. 아니 망치 밑에다가 이걸 붙여놔야 승객들이 이 망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일곱 대를 점검했는데 야광 표시가 된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망치가 이렇게 커튼 뒤에 꼭꼭 숨어 있기도 합니다. 버스 기사는 출발 전 승객에게 망치 위치를 안내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숙달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망치로 깨고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소화기도 반드시 두 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거나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점검 결과 안전기준을 안 지킨 버스가 올 들어 95대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울산 버스 참사 이후에야 버스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들이 출시되는 건 2년 뒤부터입니다. 게다가 기존 버스들이 교체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